구약 사무엘 상에 보면은 두 종류의 기념비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7장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기념비가 뭐냐 하니까요, 사무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물리친 바로 직후에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너무 감동적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요수아 4장에 나오는 그 기념비와 똑같은 정신이에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여기까지 인도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 종류의 기념비가 나오고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에 또 다른 한 종류의 기념비가 나오는데요, 차원이 달라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 사무엘이 세운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왜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짐작컨대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칭찬했겠습니까? 왕이시여 대단하시옵니다. 왕의 전략이 탁월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왕은 성군이옵니다. 주변의 칭찬이 자꾸 들려지니까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홈페이지에 저에게 그 따뜻한 글 하나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문장도 따뜻하고 내용도 따뜻한데 저는 그것을 읽는데 조금 과장하면은 섬뜩하더라고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거기에 묻어있더라고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찬수 목사님께. 그래놓고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칭찬이 이찬수 목사님께 너무너무 달아서 세상의 칭찬이 별 맛이 안 나기를 기도합니다. 아, 이걸 읽는데요, 내가 지금 세상의 칭찬에 지금 이거 막 달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몇 번이나 읽었어, 이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칭찬이 이찬수 목사님께 너무너무 달아서 세상의 칭찬이 별 맛이 안 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고마운 성도님이 저를 사랑해서 이 무서운 충고의 말씀을 주셨다면요, 저 역시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충고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전수해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칭찬이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너무너무 달아서 세상의 칭찬이 별 맛 안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비극이 뭐예요? 이 달디단 하나님의 칭찬이 그에게 와닿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기념비, 자기를 위한 기념비는 우리 끝을 알잖아요. 허무밖에 없어요. 허망한 기념비예요. 한 해를 되돌아봐야 되는 이 시점에서 지난 한 해 나는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내면의 이 부림절의 정신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성교회에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결과를 보니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 1위, 크리스마스 캐롤이래요. 33%가 그렇게 응답했고요. 2위, 산타클로스와 선물이래요.
22%가 그렇게 응답했고요. 3위 크리스마스 파티 21%가 응답했고, 그 다음 4위 예수님이 생각난다 17%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또 있습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1위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 50%가 대답했습니다. 2위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 24%가 대답했습니다. 3위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 18%가 대답했습니다. 4위 크리스마스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꼴찌 예수님의 생일이다 8%가 응답했습니다. 저 어릴 때요, 그 알맹이가 빠진 걸 가지고 그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성탄절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미국은요 크리스마스라는 말 지금 거의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타 종교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냥 할리데이 혹은 할리데이 시즌. 제가 알기로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지금 기독교 탄압 국가예요. 이런 씁쓸한 현실을 제가 보면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크리스마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는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복구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날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하만이 매달린 죽은 매달려 죽은 장대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더 5장 14절에 보면 하만이요 모르드개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운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하만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스더서는요 하만이라는 개인하고 모르드개라는 개인이 감정 싸움하는 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구약에서 계속되고 있는 원수 아말렉과의 싸움의 연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은 그 개인이 아니고 인간 악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 악을 상징하는 하만이 장대에 매어 달렸습니다. 이게 뭘 예표하느냐? 이게 신약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이 장대가 몇 번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무찌른 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5,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여호와 닛시 할 때의 닛은요 장대 혹은 깃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깃발은 군대를 모으는 신호 또 동시에 승리의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그 깃발을 들면서 하나님 군대의 승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장대가 민수기 21장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보니까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장대도 원어로 니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장대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노뱀 사건을 신약으로 끌고 오셔서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장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하만의 장대에 매달려 죽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이 됐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주님이 장대에 매달려 십자가로 돌아가신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구현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내면에 이 십자가가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도 살리는 인생. 그런가 하면은 사랑도 살리는 인생.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신문의 기사 하나를 제게 보여주시면서 그 자꾸 이론으로 설교하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저에게 큰 메시지를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든 설교를 다 정리하는 방점을 찍는 기사를 제가 하나 본 거예요. 내용이 이래요. 컴퓨터 기사예요. 중고 컴퓨터를 이제 파는 분인데요.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에게 컴퓨터를 하나 사줘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새 컴퓨터 사줄 돈은 없고 중고 컴퓨터가 얼마 합니까? 22만 원 합니다. 22만 원짜리 중고 컴퓨터를 이제 한 대를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치해 주려고 이 기사분이 그 집으로 갔더니요. 다세대 주택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엄마는 돈 벌러 지방으로 가시고요. 제 짐작에 아빠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6학년짜리 어린 여학생 여자아이하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둘이 사는 집이에요. 뭐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그렇게 이제 22만원짜리 중고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6학년 아이가 이제 막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컴퓨터가 생기니. 그렇게 이제 설치하는 동안에 얘가 그냥 얼렁얼렁거리다가요. 이 기사분이 이제 컴퓨터 설치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서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고 보니까 그 방금 컴퓨터 설치했던 그 6학년 아이가 버스 타려고 정류소 앞에 서 있더래요. 이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니? 어느 방향으로 가니? 반대길이에요. 그런데도 이 기사분이 그 걔를 배려해서 아저씨가 태워줄게. 걔를 태운 거예요. 한 10분 이렇게 가는데 걔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는 게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 오니까 너 조금만 참을 수 없겠니?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빌딩 앞에 차를 세워줬어요. 얘가 민망했던지 아저씨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이제 얘가 들어가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요. 기왕에 그 애를 거기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오면 태워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데요. 그 기사의 표현이 이래요. 기다리면서 이 담배 한 대를 이렇게 무는데 이분 표현으로요. 가슴 속에서 쿵 소리가 들리면서 깜짝 놀란 걸 본 거예요. 그 여자애가 앉았던 그 자리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이분이 퍽떡 짐작에 6학년 여자아이니까 초경을 했나 보다. 이 남자니까 이게 도울 길이 없잖아요. 그 기사분이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차저차 설명을 하고 당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빨리 편의점에 가서 생리대하고 또 갈아입을 여자아이 옷하고 속옷하고 이런 거 사가지고 좀 택시 타고 빨리 좀 오라고. 뭐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뭐 물건 사고 하느라 시간이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한 시간이 지나버렸대요. 지금도 걔가 화장실 안에 있을까 염려하면서 그 기사분 부인이요. 화장실 들어가 보니까 세 칸짜리 여자 화장실인데 한 칸이 문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너 거기 있니? 아까 컴퓨터 아저씨 부인 언니야. 처음에 대답을 안 하다가요. 뭐라고 자꾸 이제 안심을 시켜주니까 모기만한 소리로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문을 따고 열어주는데 처음에 애가 민망했든지 그 부인을 보고 아주 어색하게 그렇게 미소를 보였는데 그 부인 손에 들려진 생리대 이런 도구를 보고 애가 울음을 확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거기 기사 나와 있는 글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자 그 좁은 곳에서 어린 애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조치를 다 취해주고요. 이 여자분이 또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전화를 하면 얘가 들으니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5분 내가 시간을 더 끌 테니까 당신은 빨리 가서 꽃다발 하나를 좀 준비해 달라고.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정상적인 가정은요, 여자아이가 초경을 경험하면 축하한다. 너 드디어 여성이 된 거다. 이건 너무 기쁜 일이야. 당황스러운 일 아니야.
그러면서 파티를 벌여주는 걸 이 부인이 생각했나 봐요. 그날 그 꽃다발을 건네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 마음을 위로해 달래줬는데 그 기사 아저씨가 보니까 한참 만에 그 어린애가 나오는데 보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더래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이게 얼마 만의 일일까요?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내버려뒀으면 그 여자아이에게 그날은 저주의 날이에요. 도와줄 엄마 없고 연락할 핸드폰 하나 없고 그 조그만한 여자 화장실에 갇혀가지고 한 시간이 지날 동안 거기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아이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두 시간이 지나면, 세 시간이 지나면 그 숫기 없는 얘가 지가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버려뒀으면 일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의 날로 기억될 그날을 세상이 고마운 운전기사 부부의 작은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에게 축복의 날,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쁜 날, 고마운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말로 그렇게 떠들고 이론으로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뜨거운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뭐 팔 하나 잘라가지고 내라는 거 아니야.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 6학년 여자아이 같은 도움이 필요한 애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너 그렇게 살고 있니? 그날 제가 시험 준비로 찌들어 있는 우리 딸아이에게 내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 아빠는 너 명문대학 가는 거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다. 아빠는 네가 저 기사분 부부처럼만 살면 좋겠다. 화려한 그 무엇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랄지라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림절의 정신이 회복이 돼야 돼요. 먼저 내 안에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 감격을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주 안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고 기쁨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명하시는 그 정신을 따라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비록 그 불교 신자가 보내주신 화분 두 개가 가격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내주시는, 저는 아버지 화분 보내준 불교 신자 분당 우리 교회에 호감을 갖고 아버지 저분이 예수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림절의 정신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2절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먼저 하나님, 민족 말살 위기에 놓여있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그 은혜의 손길을 뻗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